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올겨울 찾아온 행운 가득한 영화 요정의 배우 류현경 씨, 김주원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본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빠 군인 같아요 지금. 왜요? 아, 약간 아, 그러네. 각 짧은 머리. 아, 안녕하십니까? 아유. 3234님이 류현경 김주원 배우 놀러 오신다는 얘기 듣고 알람 설정이 났대요. 어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민님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요? 네. 아, 예, 주원 배우님 오늘도 잘생기셨네요. 네. 은영님 한번 또 읽어주세요. 네. 류 배우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 영화도 흥하세요. 네. 어, 은영님 알죠. 어, 아 자주 오시는 클럽. 분인가 보다. 네. 저도 지민님 알아요. 어, 진짜요? 네, 오. 역시 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446님이 영화 제목이 요정이구나. 네. 두 배우들 중에 누가 요정 역할이에요?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서로가 서로의 요정이. 이죠. 아, 그런데 또 제 뭐 한 분의 요정이 한 분의 계시죠? 요정이 또 네. 계시죠. 네. 아 너무 신비로웠어요. 네. 네. 영어 제목도 페어리 요정이더라고요. 네. 자 류현경 씨는 지난해 우리 시네타운에 놀러 오셔서 우리 네. 우리 BTS 얘기를 잔뜩 하고 네, 갔죠. 네, 우리 그렇죠. 대동단 결하고 갔고. 네 그렇죠. 네. 어, 어떠세요? 다시 오시니까 편하시죠? 네, 저 너무 편하고 하선 씨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아니 근데 보시자마자 너무 네. 반갑게 끌어안아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원 씨는 네네. 라디오는 처음은 아니신데 네. 괜찮으시죠? 어, 예.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 성격상 네. 내적으로 지금 막 충돌이 많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고장 날 수도 있어요. 아까 떨린다 그래가지고 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편안해 보이시는데 항상 떨리더라고요. 늘 말씀드리는데 욕만 안 하시면 된다고 저희가. 아, 네. 네. 그렇군요. 아. 3365님이 김주원 씨 하면 아 맞아요. 드라마 빅마우스에서 빌런인 게 밝혀지고 인별그램에 마음껏 욕하세요 라고 쓰셨던 게 기억이 난다고. 네네네. 아니 그렇게 연기를 잘하시는데 어떻게 욕을 하냐고. 아이 감사합니다. 어, 걱정을 좀 하셨나 봐요. 아니면 약간 즐기신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아, 그게 좀 즐기는 쪽이었던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빌런으로 밝혀지고 나서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있을 텐데 네. 그렇게 욕을 하실 거면은 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좀 더 시원해지지 않을까. 거기서 좀 해소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 올렸어요. 아, 너무 재밌었네요, 정말. 네. 그래서 어떻게 욕 좀 많이 드셨어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유, 근데 욕이 아니라 댓글이 네. 만 개가 넘게 달렸는데 네. 찬사가 많았다고.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잘하시는데 어떻게 욕을 하나요? 아유, 그러니까요. 찬사도 있었고 이제 네. 그것도 있었고. 근데 다 그냥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오, 네. 막 실제로 혹시 맞진 않으셨어요? 가끔 이런 역할하면 가다가 아주머니들이 막 아 못됐어 막 이러면서 때리시기도 하던데 어떠셨어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 선배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악역을 하면은 네. 그걸 약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조금 더 연기로 받아들여 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네. 그렇죠. 네. 0433님이 아 너무 좋았죠. 영화 아이에서 류현경 배우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저랑 닮아 있어서 많이 울었대요. 그 후로 마음이 가서 류현경 씨 필모 검색해서 작품들 찾아봤습니다. 항상 응원해요. 저도 너무 기대를 그러니까. 많이 했어요. 아이를 너무 잘 봐가지고 와 이번 영화 또 어떨까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 하선 씨가 아이 보시고 문자 주셔가지고 눈물이 장문의 문자를 또 주셔가지고 너무 캡처해놓고 캡처. 항상 보고 있습니다. 애도 없는데 그렇게 있는 역할을 잘하시면 저희는 뭐 맞고 사나요? 막 이러면서 저희 문자를 했었는데 너무한다고 너무 이런 것까지 잘하시면 어떡하냐고 막 이랬었는데 아 근데 그런 문자 받으면 기분 진짜 좋을 것 너무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같은 배우분이 동료들한테 예, 동료들이 연락을 해주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일 그렇구나.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많이 해드려야겠어요. 제가 고급 볼 때마다 네네 받으세요. 아니 근데 영경 씨 필모를 네네네. 보면 주연작도 많고 특별 출연, 우정 출연 많이 네네. 하시잖아요.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아
뭐 그렇게 바쁘진 않는 것 같아요. 적당히 적당히 바쁜 것 같아요. 네. 아니 쉬는 날에는 그럼 뭐 하세요? 저 주로 좀 걷고요. 네. 걸으면서 좀 음악도 듣고 네. 그냥 계속 걷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디 그렇게 걸으세요? 그냥 도심을 걸어 다니고 원래는 이제 막 그냥 천이나 이런 데 많이 다녔는데 산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네. 요즘에 도심을 걷는 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사람 구경하는 너무 재밌어요. 그러시구나. 네. 주원 씨도 또 이상한 네. 변호사 우영호에 특별 출연을 하셨는데 네네. 이 특별 출연이라는 게 뭐 안 친하지 않으면은 뭐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막 인맥이 되게 네네네. 좋으신가 봐요. 아니 인맥이 좋다기보다 네. 저는 그 저기 연출님이 네. 유인식 감독님이신데 저랑 이제 낭만 닥터 김사부를 같이 했었거든요. 감사하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갔죠. 달려갔죠. 네. 네. 아, 요즘 참 특별 출연들이 정말 세졌어요. 진짜 영화 같은 걸 보면 어마어마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바쁜 두 분의 가장 최근 근황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근황 토크 시작을 해볼게요. 자, 아무래도 우리 영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본인 작품 빼고 네네. 물론 요정이 제일 재밌겠지만 가장 최근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있다면 뭐 재밌는 거 추천 좀 해주세요. 그 양자경 선배님 모든 날 장자경인가 선배님 맞죠? 선배님 네. 양자경 선배님께서 네. 출연하신 그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앳원스라고 그거 보고 와 저 진짜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서 모든 게 퍼즐이 맞춰졌어요. 제 인생의 그 궁금증들과 왜 뭐지 하는 이상한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네. 그게 모든 게 퍼즐이 맞춰지면서 아 지금 진짜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힘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다중우주에 관한 얘기가 네 맞아요. 멀티버스 지금까지도 네. 극장에 걸려있어요. 맞아요. 못 보신 분들 있으면 네. 퍼즐이 맞춰질 겁니다. 아 너무 좋다. 너 보러 가겠습니다. 네네. 오빠는요? 저는 그 코로나 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후로 사실 극장을 거의 안 가게 됐거든요. 오. 그리고 희한하게 제가 또 배우를 계속 하면서 점점 사실 이 보는 게 쉽지가 않아지더라고요. 오.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사실 집에서 이제 뭐 OTT를 통해서 네. 여러 영화들을 보긴 봅니다. 네네. 근데 가장 최근에 본 거는 제가 부산에 촬영을 하러 갈 때 그 불안당을 봤었거든요. 네네. 저는 되게 늦게 봤어요. 늦게 본 편인데 그 영화가 되게 재밌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그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불안당을 봤습니다. 아, 너무 좋았죠. 네.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렇게 두 가지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까 뭐 잠깐 얘기를 했는데 가장 최근에 뭐 힘드는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다면 문자에 힘을 받으셨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네요. 최근에 힘. 최근에 저는 사실 그 힘내는 얘기 뭐 힘내 현경아 잘 될 거야 괜찮아보다 아 괜찮아라고 저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현경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했잖아. 이 마음 있잖아요. 그거가 제일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사실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거 힘보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그 에너지를 본인이 스스로 되게 열심히 쓰고 있고 스스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본인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맞아요. 보면 예.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되게 단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은 그거를 왜냐하면은 그거를 위로는 될 수 있지만 네. 결국엔 자기가 그걸 느껴서 맞아요. 나 잘하고 있어가 됐을 때 좀 완성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눈시울이 약간 붉어졌는데 아니, 괜찮죠? 제 핸드폰을 많이 해가지고 네. 주원 씨도 그러신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저는 뭐 요 최근에 저도 뭐 누군가한테 힘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어떠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 좋은 에너지 있잖아요. 너무 좋죠. 예, 그게 최근을 보면은 아무래도 낭만 닥터 김사부 팀들 새롭게 이번에 뭉쳤을 때 예, 그날 뭐 한석규 선배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님들 다 좋으신 분들 스태프분들 보니까
너무 좋은 기운을 받았어요.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 거죠. 새롭게 현장에 가서 네. 나이 들수록 뭐 어떤 말보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맞아요. 그런 기운에 또 힘이 되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혹시 두 분은 본인의 작품 이름 뭐 이런 거 검색 댓글 이런 거 검색하는 편인지? 저는 다 하죠. 아, 너무 다 하면 또 힘들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 가지고 네. 너무.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힘도 받으시고. 네, 네. 저는 작품 하면은 그 작품의 이름을 검색하거나 물론 저도 검색하는데 그 작품 할 때 좀 검색을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그 포털에 많지가 않더라고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검색할 수 있고. 물론 뭐 많지가 맞아요. 또 재밌죠. 근데 네네. 또 그럴 때.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 있다면 또 이걸로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거든요. 뭐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 어떤 건지, 뭐 관심사가 뭔지 그런. 지금 보고 찍었지? 있어요. 우리 이리영경 씨는 핸드폰을 뭐예요? 켜고 계십니다. 저기 핸드폰 밖에 있는데. 어제 저 제가 그 드라마 끝나가지고 네. 쫑파티 사진을 네 찍었습니다. 어제 쫑파티 하셨어요? 네네 쫑파티를 해가지고 또 김현주 배우님하고 박희순 배우님이 또 MBTI가 인프제시거든요. 네 제가 저 인프제예요. 오빠 인프제예요? 네. 인프제예요? 아니 저 나 MFP인데 되게 어렵다. 아니 인프제가 진짜 없거든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 다 계셨구나. 거기에. 너무 신기하다. 역시 역시 이제 하신 거예요? 아니 뭔가 느낌이 왜냐면 저 그 전 드라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배우분들이 너무 좋고 이게 뭔가 자석같이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케미도 또. 인프제인지 몰라. 네, 그래서 제가 저는 MFP인데 제가 이렇게 말이 술술 나오고 항상 인프제들이 항상 잘 들어주고 그리고 본인들도 말이 별로 없는데. 또 말해주고 서로 주고받고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역시 그랬구나. 오빠도 인프제였고. 맞아요, 맞아요. 소름 돋았어요 지금. 진짜 놀란 것 같아요. 이렇게 근황 토크하면서 이제 서로에 대해 또 더 알아가네요. 좋네요, 좋네요. 네. 그 MBTI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영화 찍을 때. 맞아, 맞아. 그때는 저도 안 해봤었어요. 잘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 하도 하니까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뭐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ENTJ. ENTJ구나. 근데 그것도 계속 바뀌어요. 집에 오래 있으면 아이로 바뀌고. 아 그래요? 할 때마다 좀 바뀌어서 뭐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확신의 MFP. 이들이 조금 부럽습니다 요즘엔. 그래서 이들이 일을 하면 또 사회적 이가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된 것 같아요 아이인데. 맞아요, 맞아요. 슬프네요. 네. 우리 이쯤에서 김주원 씨 네. 신청곡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죠? 아전 콜드플레이. 네. 오 이게 제로가 아니라 오인데. 오. 뭐 신청. 이유가 있다면? 이유는 그냥 저는 이제 좀 좋아하는 노래들을. 네.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예. 뭐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요. 워낙에 유명하니까 네. 익숙한 멜로디일 것 같습니다. 오, 예. 네, 우리 콜드플레이의 오 듣고 2부에서 네. 본격적으로 우리 두 분 케미가 터지는 영화 요정 얘기 나눠볼게요. 기대됩니다. 네.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요정의 배우 김주헌, 류현경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기님이 류현경 화이팅! H&1동 이렇게 소속사에서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져요. 참 좋은 곳이죠. 네, 저도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밤토리님이 주원 배우님 아이 컨택 하시면서 경청하는 모습 너무 따뜻하다고. 감사합니다. 꿀 떨어져요 오빠. 맞아요. 뭘 꿀 떨어져요. 너무 좋네요. 네. 영화 요정 12월 1일 네. 다음 주 목요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트레일러 컷 준비해 왔는데요. 함께 네. 들어보시죠. 아니 골목에서 그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저를 차로 치셨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예? 괜찮아요. 대신
당분간 신세 좀 질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시키실 거 있으시면 주세요. 일이요. 네, 무슨 소리죠? 이게 어마어마한 무서운 영화인 것 같은데 네. 누구를 차로 친 것 같아요. 어떤 네. 이야기예요? 맞아요. 묘한 이야기죠. 그 저랑 이제 주원 배우님이 동네에서 카페를 각자 운영하다가 네. 서로 결혼을 하게 돼요. 부부지만 또 카페 수익률이 높다는 것에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네, 카페 수익률이 그 집안의 서열이 돼서 이제 서로 그런 서열 경쟁을 하다가 뜻밖의 교통사고로 어떤 청년이 나타나고 그 김신비라는 배우가 연기한 서기가 나타나서 그가 그 친구가 이제 호철의 카페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다음에 카페 수익이 이제 뒤집혀서 의아함을 느끼고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 네, 아, 저는 어제 그 제 영화가 뭐 마지막 GV가 있어가지고 끝나고 네. 회식이 있어서 술을 먹고 이제 집에 와서 이 영화를 틀어서 봤는데 네. 미리 받아서 그냥 적당히 보고 자야겠다 했는데 끝까지 완주행을 하게 됐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이 맡은 우리 역할 소개도 한번 부탁드려요. 네. 우리 반대를 해볼까요? 네. 주원 씨가 우리 현경 씨 캐릭터를 소개해 주신다면? 영란. 영란 맞잖아요. 네, 영란. 어떤 부인이죠? 그 호철보다 훨씬 더 생활력도 강하고 독립적이고 굉장히 단단한 인물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언니 가족들까지 좀 케어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호철이 좀 아이 같고 되게 철이 없다라는 느낌을 저는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경 배우가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건가 보다. 인프제랑 그거라 가지고 또 MBTI로 아니구나. 인프제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네. 예. 그런 네, 단단한 느낌. 그래서 엄마 같은 그게 있어 있어요. 예, 제가 그게 있네요. 그리고 둘째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도 있었잖아요. 맞아, 사실 가족에서 둘째라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살렸던 것 같아요. 우리 또 현경 씨가 주원 씨 역할을 소개해 네, 주신다면 호철은 참 철이 없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근데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철이 없고 근데 남들한테는 되게 친절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 순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영란이 또 그 모습에 철이 없지만 또 반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영화 내내 그런 좀 찌질한 모습도 보여주고 하는데 그래도 그 순수한 모습 때문에 이 주원 오빠가 연기를 또 잘 해주셔가지고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되게 잘 묘사가 된 것 같아요. 네. 부인 역을 맡으셨던 분한테 캐릭터 소개를 들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그러네요. 네. 너무 신선하다. 네. 살짝 당황했는데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서 소개도 한 번씩 네. 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앞으로 본인 캐릭터는 많이 네. 소개를 하실 테니까. 맞아요. 그래. 그렇죠. 그렇죠. 네.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부부인 영란과 호철은 주도권 싸움도 하고 팀워크를 보여주기도 한다는데요. 네. 아, 참 적나라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어떤 사이인 거예요? 굉장히 뭔가 이게 굉장히 흔히 보는 부부 사이는 아닌 것 같아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더 현실적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게 이럴 재밌더라고요.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을 사실은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 이제 그런 세밀한 부분에서 맞아요. 오는 서로의 신경전이라든지 작은 것에서 자존심을 상의하는 모습이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대본보다 연기할 때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호흡을 맞추면서. 여러분 두 분의 케미 어마어마합니다. 또 기대해 주시고요. 9328님이 영화 촬영 내내 수다를 많이 떠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냐고 저도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가 되게 잘 풀리면서 서로 역시 MBTI인 과학인가 이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지.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오빠가 무슨 하나의 뭐 주제를 뭐 현경이 언제부터 연기를 했어? 오빠 제가요 저 아역 때부터 했어요 하면서 이야기 저의 일생을 또 막 얘기하게 그런 되는 걸 물어봐 주시는구나. 아니 왜냐면요 저한테는 박하선님도 그렇지만 사실
현경 배우도 네. 저한테는 선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 왜냐하면 일찍 이제 활동을 하셨고 제가 연기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저는 매체에서 봐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 예, 제가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존경으로 다가왔고 오. 그리고 또 연기를 워낙에 또 잘 하시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은 연기로 이야기 나누면 맞아, 맞아. 훨씬 재밌더라고요. 막 그때 그 촬영장 어땠어요? 막 이러면서 막 술술 막 얘기를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슛 들어갈게 하면 아아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작품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작품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재밌으면 사실 촬영보다 수다가 재밌으면 맞아. 더 재밌는 거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럼 촬영장이 기다려지고 네. 아, 그렇게 이야기 나누셨군요. 아이엠 저스틴님께서 두 분께 질문을 하나씩 보내주셨습니다. 류현경 배우님, 요정 촬영하면서 현장에서 겪었던 뭐 가장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 근데 매일 이랬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에피소드라기보다 그냥 서로 하는 연기에 웃은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표정이 왜 저래 이러면서 서로 웃고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뭘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뭐가 대사가 나오면서 되게 웃기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셨을 때 되게 진중하고 되게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되게 웃겨요. 있고. 네. 재밌었어요. 네. 현장 특성상 이제 아무래도 그 저희가 독립 영화 쪽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언제 한번 운전을 해서 가는데 네. 이게 따라가다가 앞에 차가 사라졌나? 오.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로 빠졌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둘이 또 오빠 어떻게 연기해야 돼요? 그러다가 연기하다가 네. 오빠 어디 가시는 거야? 근데 그 길을 못 따라오셨구나. 쭉 갔어요. 아이고. 쭉 가면서 촬영도 했어요. 촬영도 하고. 촬영은 담기긴 했군요. 다행히. 네. 아까 예고편에서 잠깐 나왔던 잘못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웃겼어요. 지금에서 현경 배우가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런 게. 또 김지원 배우님한테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눈빛에서 꿀이 떨어지잖아요. 아 이걸로 유명하시구나. 그러게요. 오, 우리 영화에서는 어떠셨냐고 어떤 역할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에서 이미 꿀이 있어가지고. 너무 친절한데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같이 작품을 해보니까 네. 오빠의 이 매너가 매너와 이 본 이제 몸에 장착돼 있는 아니요 이거 너무 칭찬하지 말아요. 그게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뭐 일부러 이렇게 네. 매너를 네. 아, 잘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이미 그런 분이세요. 오, 매너가 너무 좋고 스윗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또 목소리도 이미 이참 꿀 떨어지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긴 듣는데 사실 좀 많이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정말 느끼해지고 한석희 선배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주원아 우리 같은 목소리는 잘못하면 느끼하다. 조심해라. 아유 너무 담백하시죠. 전혀 아니에요. 4223님이 네. 네. 영화 요정에서 김신비 배우가 연기한 청년 석이 행운의 요정인가 봐요. 김지원 류현경 배우가 이건 행운이다 했던 때는 언젠지 궁금하다고. 바로 지금입니다. 왜요? 바로 지금입니다. 왜요? 바로 지금 요정을 이렇게 홍보차 나와서 박하선님도 뵙고 시네타운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뵙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 지금 이 순간이 행운의 순간이죠. 네. 동의합니다. 영화를 보면 진짜 네.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저런 일이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 때가 있어요. 네,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류현경 네. 씨가 골라오신 노래예요. 네. 저스티스 니엘의 잘 지내. 네.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 아 원래 저스티스님 다른 곡을 신청했는데 방송 부적합이라서. 아 왜 그러지? 왜 부적합일까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한번 우리 찾아보죠. 네 아무튼 이 노래 듣고 우리 아 저스티스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네. 네. I feel like you're just doing fine. 이렇게라도 너의 안부를 묻고 싶었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질문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9700님이 두 분 우리 영화 요정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요정이 된다면 어떤 요정이 되고 싶냐고.
저 행복 요정이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요정이요. 네. 우리 영화 기쁨, 내용하고도 비슷하네요. 기쁨 요정. 우리 주원 씨는? 저도 코미디의 요정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 이렇게 웃기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그 동경화예요. 코미디에 대한 동경이 되게 있어요. 스탠딩 코미디나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와 정말 언젠가는 나도 한번 마이크를 잡고 혼자 누군가를 배꼽 빠지게 웃겨보고 싶다라는 게 진짜 되게 커요. 그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어. 그럼 현장에서 그런 농담들 많이 하세요? 장난이나? 오빠 안 하죠. 안 하던 것 같은데 하시는구나. 약간 또 웃긴다고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면은 별로 안 웃긴데 그러니까 하면은 실패해. 별로 응? 그게 웃긴데 자제하고 계시는구나. 오빠가 진짜 근데 웃음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만 하면 막 엄청 웃으시고 이래가지고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재밌으니까, 이 정도로 웃으신다고? 본격적으로 웃겨드리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또 그런 연기를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요즘 선희님이 두 분 그동안 여행했던 것 중에서 제일 좋았던 뭐 그런 곳 듣고 싶대요.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 끝나고 여행들 많이 가시거든요. 이번 영화 요정으로 또 부산국제영화제를 다녀오셨군요. 네. 맞아요. 세상에. 그때 부산은 또 어땠냐고. 그러게요. 너무 좋았죠. 좋았죠. 그렇죠? 네. 근데 오빠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때도 마우스 드라마 찍고 계셔가지고 맞아. 오빠랑 같이 즐겁게 지낼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맞아, 술 맞아. 드시고 이제 시원하게 계산하고 가셨어요. 와, 잘 쏘시는구나. 네. 좋다 좋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 고생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네. 기분이 좋으니까요. 좋은 결과를 또 이뤄냈고 그러니까 뭐. 네, 많이 드시면 또 결제를 하시는구나. 네, 좋은 꿀정보. 네, 언젠가 같이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희님이 두 분은 악역 연기, 코믹 연기, 멜로 연기 어떤 연기가 제일 편하시냐고. 편한 연기는 없지 않아요? 없어요. 하선님 씨도 그렇지 않아요? 편한 연기. 편한 연기 그냥 연기 안 하는 연기? 와 정말 어려운 연기다. 그냥 나로 하는 연기? 최고예요. 근데 그것도 진짜 어려운 일인 거고 사실은. 참 어렵죠. 너무 하고 싶은 연기는 있죠. 코미디. 약간 멜로도 너무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죠? 네. 왜 그러지? 멜로 좋죠. 날씨 멜로? 때문에 그런가? 그렇죠. 그리고 멜로는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멜로가 조금 부담되긴 하는데 저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네. 저는 이 호철 같은 역할이 좀 편하다면 편한 것 같아요. 약간 좀 찌질한 모습이나 그런 것들 재밌는 것 같아요. 연기하면서. 근데 이 역할을 하시면서도 너무 저는 되게 너무 카인드해 보이고 되게 너무 그래 보였는데 안 되는데. 재밌었어요. 저래 보이는데 저건 아니었고. 나쁜 사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되게 위화감이 들더라고요. 맞아, 맞아. 영화 시절 인연이라고 탕혜인 씨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그 네네. 남자 주인공 역할 같은 거 하시면 너무 잘 어울려 잘 하실 것 같아요. 분위기 있는 멜로 남주인공.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룰루님이 주원 배우님 오늘도 스케줄 전에 운동으로 하루 시작하셨냐고. 운동 좋아하시나 봐요. 네네. 제가 좀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거의 운동하는 스케줄을 잡고 있는데 네? 네. 장난 아니에요. 네? 오빠 거의 그 스케줄 그 거의 저한테 그 운동 영상 이런 거 막 알려주시고 형경아 이렇게 해봐 이래가지고 근데 너무 그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무슨 운동을 하세요 그렇게? 그냥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웨이트는 좀 하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주짓수도 좀 하고 주짓수요 오빠? 네. 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그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 시즌에는 이런 것들. 아무래도 웨이트는 저희가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관리도 있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균형 잡힌 몸매를 위한 게 있는데 어떤 때는 뭐 수영을 하기도 하고요. 되게 많이 하시나 보다. 수영을 하기도. 근데 오늘은 제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좀 오늘은 우리 일찍 자다가, 나와야 되니까. 푹 자다가 나왔습니다. 아이 뭐예요. 벌써 시간이 다 됐대요. 질문이 많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아쉽다.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마지막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개봉합니다. 영화 요정 기대하고 있을 관객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영화 요정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각자 좋은 생각들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원 씨는? 네. 요정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좋네요. 지금까지 영화 요정의 배우 류현경 씨, 김주헌 씨였습니다. 네. 끝곡은 우리 현경 씨의 추천곡을 또 네. 듣자고 하셨어요. 네. 저번에도 정인 씨 노래를 오, 제가 들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신청했는데 정인님의 이혼이란 노래인데요. 이 계절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오, 것 같아요. 또 숨겨진 명곡을 숨겨진 또 명곡. 추천해 네.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내일은 박준면 배우와 뮤지컬라보로 꾸며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시내 초대석엔 영화 올빼미의 류준열 배우와 함께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정인 씨의 이혼 들으면서 우리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